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지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이를 한다고? 생주이?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야?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이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김한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이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서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란 거죠.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주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과 답변이 인육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아,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네.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죽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역비적인 토막살인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두 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남량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 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아!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긴데. 눈, 코, 입까지. 뚜렷한 헐.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세계 특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 기자 대 한 기자, 남약 특집 2탄. 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두시계담 19. 자, 헤드라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 2009년 너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기분 나빠. 아니, 뭐야 이게. 저게 왜 그래. 아니, 저게 뭐야. 노래를 부르는 마네킹. 입뿐만이 아니라 고개와 손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어떨 땐 정말 사람처럼 다리를 꼰 채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흉흉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연쇄 살인마다. 어머,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마네킹이랑 연쇄 살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연쇄 살인마가 여성들을 납치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마네킹에 입힌 거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피해자들의 옷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연쇄살인마는 피해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는데 피해자들을 생매장한 곳은 영상 속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미스터리한 곳, 집 뒷마당. 저 집은 연쇄살인마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살인마는 땅 속에 생매장한 피해자들의 비명이 새어나올 때마다 마네킹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의 추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바로 존 버저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은 그는 괴담처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 보컬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몇 해 전에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2009년에 다른 유저가 재업로드하면서 괴담이 양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알고 봐도 무섭다, 자꾸 노래하는 모습이 맴돈다 라며 여전히 노래하는 마네킹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두 번째 1위 후보 발표합니다.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 왜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닿았어.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질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어, 미쳐.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왜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게?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어머.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1위 후보 갑니다.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쿠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뭐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대단한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 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 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버키가 오늘 공포 영화 1위를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척키처럼 입고 나오신 분이 할 말은 아니에요. 제가 뭐 영화 저 슈퍼 마리오예요. 아, 진짜 척키 아니었어요? 저 버섯 먹으러 왔어요. 아, 여기 뒤에 배터리 넣는 데 있던데. 네, 예. 에이 하나도 안 무섭네요. 오늘 엄마랑 자야지. 남자 셋이요 손잡고 갔어요. 2013년 미 역대 공포 영화 개봉 성적 1위. 17일 만에 흥행 1억 불 돌파. 그야말로 공포 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컨저링. 컨저링 1편에서 다룬 실화, 바로 해리스빌 사건입니다. 1971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해리스빌 마을에 낡은 2층 주택으로 이사 온 페론 가족. 그런데 그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하더니 누군가 가족들이 잠자는 동안 발을 잡아당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컨저링에서 관객들이 가장 데시벨 높였던 장면. 컨저링 2도 역시나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역시나 실화가 바탕이었습니다.
11살의 주인공 자넷과 언니 마가렛은 위자 보드 게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방 안의 침대, 서랍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악령을 불러낸 자넷은 천장에 몸이 붙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남아있는 증거 영상, 자넷의 몸에 깃든 전 집주인인 할아버지 귀신 빌 월킨스. No, no. Who's there? Doctor. 목소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네. 자,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악령 퇴치자들, 바로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죠. 워렌 부부는 사람과 사물에 깃든 악령을 퇴치하는 일을 하며 초자연 현상 연구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워렌 부부가 조사한 케이스만 무려 만여 건. 그리고 만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만 골라 만든 게 컨저링입니다. 실화라 더 무서운 극강의 공포, 혹시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이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보지 마십시오. 남량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1위 후보 공개합니다. 90년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인형에 대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며 아마 엄마가 이불 깨나 빨게 한 영화일 겁니다. 바로 사탄의 인형인데요. 사탄의 인형 쇼키는 인형의 몸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무서운 살인 인형인데요. 진짜 정체는 주술을 이용해 자신의 영혼을 인형에 넣은 연쇄 살인마 찰스 리 레이. 실제로 저 영화를 보고 저의 방에 있던 곰돌이 인형을 버렸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런 사람들 진짜 많죠.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공포였던 것 같아요. 저키는 인형의 주인인 앤디와 단둘이 있을 때는 거친 욕설도 남발하고요. 어린 앤디를 이용해 자신을 배신한 동료를 찾아가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앤디가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말했지만 6살짜리의 이 허무맹랑한 말을 들어주는 어른은 당연히 없었죠. 자, 영화 사탄의 인형에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게 한 희대의 킬링 파트. 처키가 들어있던 상자에서 그만 건전지를 목격한 앤디의 엄마. 그녀는 곧바로 처키의 몸을 확인해봅니다. 정체를 들킨 처키는 금세 본색을 드러냅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충격이 충격. 역대 공포 영화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뭐 팔이 잘리건 뭐하건 끝까지 쫓아와서 집요하게 그거 하잖아요. 인형들. 맞아. 그게 진짜 무서웠던 거. 불에 대기도 해요? 네. 중간에. 뭐 인형이 느끼겠냐고. 생명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오늘 밤에라도 저키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Hi, I'm Chucky. Wanna play?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게임. 2013년부터 시작된 이 게임으로 러시아 청소년들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 심지어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기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죽음의 저주에 갇히게 된 건 바로 이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가족에게 다 저주를 내릴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뭔 게임이에요? 협박이지, 이게. 게임이 뭐 이래요? 너무 살벌한데요? 네.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임. 흰 긴수염 고래. 이 게임은 정말 끔찍한 자살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SNS에 있는 가상 게임 그룹에 가입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을 입력하고요. 이후에 지정된 관리자가 하루에 한 개씩 내주는 과제를 50일 동안 SNS 인증사진으로 올려 매일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초기 미션은 관리자가 정한 지정곡 듣기, 새벽 4시에 공포영화 보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 수행 사진을 청소년들은 SNS에 샵 블루 웨일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만 하면 됐고요. 미션도 뭐 재밌고 달성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빠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미션의 강도는 점차 잔혹해져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팔에 칼로 흰 긴수염 고래 새기. 저걸 해? 면도칼로 가족 중에 한 명을 찌르기. 가족을 찌른다고요? 네. 이게 미션이에요? 범죄지. 그런데 이 게임의 더 끔찍한 최후.
이 게임은 당신이 죽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 힘들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바로 게임의 최종 미션은 자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된 5년여간 유럽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국까지 약 20개국에서 피해자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만 무려 130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뭐냐. 이 저주 게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아니 근데 또 나름 그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니까. 푸틴 대통령 이런 거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 악마들은 잡혔습니다. 이 게임 관리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을 개발한 러시아인 필립 부데이키는요. 아, 자살한 애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에요. 나는 사회를 청소했을 뿐이라고요. 정말 끝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학생들을 노린 끔찍한 저주. 부디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4위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개중이었던 건 누군가의 사주 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네. 떨어뜨려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고요. 다음 특종. 홍콩 가신 분들 한 번쯤 가보셨을 쇼핑의 번화가를 안내드립니다. 노란 횡단보도와 트램으로 유명한 코즈웨이베이. 코즈웨이베이 지하철역 A출구로 나와 카날로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요. 어겐키우라 불리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노점은요.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 이유는 이 노점에서는 저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저주를 팔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말 좀 못했으면. 전 여친이 평생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타겟을 정해서 이 고가도로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옵니다. 아, 좀 독특한 문화긴 한데 네.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건요, 보통 연초에 행하는 다시우얀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신발로 인형이나 종이를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지 저주 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도 풀고요. 앞으로 다가올 애군도 잘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저주하는 타깃을 종이 인형에 씁니다. 그 무속인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낡은 신발로 종이 인형을 팡팡 두드립니다. 아작을 냈는데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우는 거죠.
저주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약간은 저기 코믹한 민속놀이 같은 느낌인데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왔냐? 라면 그냥 때리고 있죠. 자, 이게 연초에 우리도 한 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묵은 감정을 잘 풀자는 의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경신 무렵인 3월 초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두세 배 정도 더 몰린다고 합니다. 뭐 저주 내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 기자님? 아니, 전혀 없죠. 배 기자님은? 저는 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눈빛이 좀 저주해가지고. 조만간 가보려고. 조만간 가보려고요.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주를 쫓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후보 두 분 헤드라인 우선 공개해 주시죠. 싱가포르판 애나벨 인형. 응암동 어느 주택가 지하실에서 생긴.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싶고 1위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가.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어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애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죠. 네.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 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 들어보시죠.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이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2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보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자, 2015년 영국에서 화제가 된 충격 소식. 악령에게 성추행 당하는 가족. 한 가족이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키런, 트레이시 부부. 이들 부부는 개구쟁이 세 아들과 함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할로윈이 지난 뒤부터 집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기괴한 일들. 푹 잤는데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 여보, 내 등 좀 봐줘요. 그때 아내 등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편 키어. 그 이후 아내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메?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멍자국이 사라질라 치면은 또다시 선명하게 멍이 드는 일이 반복. 뭐야? 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네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일 거야. 부부의 세 아들들은 부모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자, 계속 아내와 아이들까지 고통받자 남편 키런은요, 결국 20년 경력의 퇴마사 로버트 아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악령을 부른 적 있습니까? 설명도 없이 대뜸 가족들에게 악령을 부른 적 있냐고 묻는 퇴마사.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할로윈 때 친구들이랑 위자보드를 했었어요. 위자보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불신사바냐.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악령을 불려오는 강령술, 즉 위자보드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저거 한다고 진짜 악령이 그 집으로 왔다고? 오죠, 악령을 부르는 강령술인데. 영국에 프리한 식구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깐 왔다 간 게 아니고? 퇴마사는 위자보드를 한 아들에게 무려 3개의 악령이 붙어 집까지 따라왔다고 설명했고요. 이후 악령을 없애기 위해 퇴마의식을 진행했는데 나머지 악령은 내쫓았지만은 강력한 악령 하나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악령의 정체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다는 전설 속 악마, 인큐버스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마인 인큐버스와 접촉을 오래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저 지금 못 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가? 네. 자, 이후에 퇴마사 로버트는 마지막 악령까지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퇴마의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들 가족은 무사히 이 끔찍한 악령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만약 벗어났다면 그 악령은 지금도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요? 남량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이번에 4위입니다.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퍼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의사는 과학을 통해서 그렇죠. 의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악령 같으면 비위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도 원래는 아,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 가족이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헐.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진짜 무섭다. 소름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악령이 그 기회마저 아사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의 빙이 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 사자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합니다. What happens basically? 다음 특종입니다. 2013년 호주 애들레이드에 사는 유치원 교사 카리나 임스. 그녀는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 제이콥이니? 엄마 졸려. 장난치지 마. 아, 장난하지 말라니까. 어? 카리나는 아들이 장난으로 다리를 간지럽힌다고 생각해 바로 일어나 봤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친 건 그녀가 생일 선물을 받은 200년 된 골동품 인형. 헐! 이게 약간 딴 데 보는 것 같은데? 아까랑 눈빛 달라졌지? 약간 왼쪽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 나도 케이크 좋아해. 뭐? 넌 케이크보다 쿠키가 좋다고? 인형과 눈이 마주친 이후 그녀에게 생긴 특별한 능력. 인형에 깃든 망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 뿐만 아니라 카리나는 인형에 깃든 망령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저 인형에? 그렇죠. 교감하는 건가요? 기묘한 능력을 얻게 된 카리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인형들을 수집했고요. 그 수백 개 인형 중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100개의 인형을 찾았고 그 인형을 통해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기묘한 경험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 인형이죠, 지금? 인형. 헐. 저는 침실에서 걸어다니는 아기 유령을 봤어요. 이 인형엔 올리비아라는 소녀의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그녀의 기이한 경험담이 널리 퍼지면서 영국 유명 일간지 등 많은 언론에서는 카리나를 인형을 통해 귀신과 대화하는 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인형 안에 망령들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망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그러면 남양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족을 살인자로 만든 뭐 공포 영화 촬영장에서 생긴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조우기자의 1위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2009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 살인사건 재판. 9명의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악령을 떼어내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게 다 그 사자상 때문이라고요. 사자상을 왜 집에 가지고 있는 거야? 2007년 2월 뉴질랜드의 한 마을.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이모들과 함께 살던 22살 여성 자넷 모세스는요.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넷의 눈에 띈 무언가. 한 술집 앞에 놓여있던 낡은 사자 석상이었습니다. 저기 술집 앞에 있어요? 저거 남의 거 같은데 그걸 왜 가져와? 그러게. 누가 봐도 오래되고 볼품 없었는데요. 그런데 와, 이 사자상 우리 집 정원에 두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볼품 없는 사자상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긴 자넷. 가족들은 의아했지만 결국 함께 사자상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누구 건지도 모르고 왜 가져와? 그럼 어떤 사연인 줄 알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상을 집으로 들인 뒤 아내는 이유모를 피로감을 계속 느끼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자넷을 데리고 무려 4시간 동안 자넷의 눈과 입에 물을 들이부었고요. 결국 그렇게
자넷은 질식사로 숨을 거두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가족들도 이상한데 왜 물을 부어? 4시간이나? 결국 자넷에 쓰인 악령을 내쫓기 위해 퇴마 의식을 감행한 가족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정말 사자상 때문일까요? 그 사자상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정원에? 가족들이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자상은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동상을 함부로 가져와 온 가족이 불행의 덫에 걸린 걸까요? 그리고 이 죽음이 들어진 사자상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죽었다. 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이 정도면 심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와서 도망갔다니. 도망갔다. 네.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어?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환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예?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어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났다. 오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 자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한다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혹시 안경 피나? 가게에서 흡연이 안 되는데 담배는 피나? 어머. 자 이렇게 응?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괴담. 어머. 자 그런데 괴담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던 A군 형제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K씨 일당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제안받은 것은 장기 매매였습니다. 겁에 질린 A군 등이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것이죠.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나 K씨 일당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배달해줄 사람이 아닌 가출 청소년들의 장기였습니다. 아.
다행히도 범행 직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 4팀에 의해서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죠. 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이유도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 기자의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1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지하철. 1863년 1월 10일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영국의 한 지하철역. 왜 이렇게 지하철이 늦게 오는 거야? 짜증나게 정말. 전역을 출발했다는 지하철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고 사고라도 생긴 건가 싶어 모두 지하철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지하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타고 있던 기관사와 승객까지 전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차가 사라진 곳에서도 열차의 운행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주 후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 이번에 내실 분은 모니먼트. 모니먼트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 왼쪽입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자 실종됐던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실종된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20분 전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요. 실제로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사건이며 지하철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영국이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것이 1863년 1월 9일 즉 지하철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날의 바로 전날인데 당시 지하철 운행을 하지도 않았으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대체 지하철은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이번에는 인류의 끊이지 않는 관심사. 아, 지금 그곳에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가 있습니다.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2편.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여행자들 편입니다. 1995년에 열렸던 마이크 타이슨의 권투 경기였습니다. 화면 왼쪽 뒤에 저 남자를 봐주세요. 누구요? 저 남자죠. 저 찍는 남자? 네, 1995년이라고요. 저런 게 없잖아. 스마트폰 아니에요? 1995년엔 전국적으로 삐삐가 유행이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1995년도에 카메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1995년에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 C모사의 어떤 모델과 비슷하다며 그래, 시간여행자설을 일축하기도 했지만 디카게 다른 한쪽에서는 모양이 다르다며 시간여행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1938년도에 찍힌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어디, 여성이죠. 어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뭐야? 통화하고 있다고? 어머머! 전화 끊고 진짜 집어넣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딱 내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나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설명이 안 돼. 과학 좋아하시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요. 저는 저 물건이 전화기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고 앞에 계신 분도 손에 파우치 같은 걸 파우치잖아. 저 사람은 저건 전화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파우치를 여기다 대면 뭐 연구입니까? 대부분 조작된 사진으로 생각하며 코드숨 치셨겠지만 합성은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간 여행자들인 걸까요? 이웃나라 일본은요 양력 1월 1일 설날 오쇼가츠와 함께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대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양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오봉인데요.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여 대접하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먹는 것처럼 일본에선 팥을 넣고 달처럼 둥글게 빚은 떡 보타모찌를 먹고요. 마을마다 등불로 장식을 한 후 전통 의상 유카타를 풀 착장한 후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통 춤 봉오놀이를 춥니다. 이 춤으로 조상들에게 공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요, 각 가정에선 우리로 치면 차례상을 준비하는데요. 일단 조상님이 집을 잘 찾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집 앞 또는 입구에 조상을 마중하는 불, 무카에비를 피우고요. 집에 꽈리를 주렁주렁 매다는데요. 세상 간소한 그런데 독특한 차례상 본다나를 만듭니다. 이때 소, 말 이런 소와 말을 통째로 상에 올립니다. 검소한 식탁인데 소와 말은 통째로 올려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네. 쇼, 료, 우마 정령의 말이라는 건데요.
채소인 가지와 오이에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오이는 말, 가지는 소를 형성하고요.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님들이 말을 타고 빨리 오시고 곡물을 가득 싣고 천천히 가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살겠네. 자, 그리고요. 조상을 맞이하는 행사는요, 방송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때면 꼭 하는 특집 방송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도요,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해마다 가요 대잔치부터 미스터리 괴담 등 공포 특집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매 하던 특집 방송을 넘어서 진짜 홀령, 귀신을 소환하는 생중계 방송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무서워. 교토에서 또 다른 세계를 불리는 신사, 육도를 야외 스튜디오로 삼아서 진행되는 이 특집 방송을 넘어 신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스팟, 바로 이 우물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홀령을 소환합니다. 사이산조노 오토도 요시미 토유 다이진가.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귀신을 소환하느냐? 바로 교토에 얽힌 무시무시한 전설, 그리고 공포 괴담 무려 100가지를 하나씩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앞에 있는 촛불을 끄는데요. 바로 이 촛불을 끌 때, 이때 혼령이 소환되는 거라고 합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근데 저거 말하는 동안에 꺼지면 진짜 무섭겠다. 불을 끌려고 딱 이랬는데 갑자기 꺼져. 이렇게 쓱 내려놔야 돼. 그 옆에 여자가 끈 거지.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명절밤을 차갑다 못해 소름 끼치게 만드는 특집 방송. 한번 함께 시청해 보시렵니까? 아래와 무가시 무가답다. 오노노 다가.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트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있는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연인?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온 사람 몇 명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자, 오늘은 전 세계의 스릴러 팬들을 매혹시킬 실화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항해, 아내에게 가는 길. 그날의 진실을 파헤친다. 1986년 김포국제공원. 자,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자, 전 기자의 첫 번째 1위 특종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조업에 나선 필리핀 어부 크리스토 에스카르테는 돛이 부러져 있는 수상한 요트를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배 안에선 미라 상태로 변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오, 정말 진짜 백골이 됐어. 기이하게도 책상에 엎드린 채 그대로 굳어버린 남성의 시신. 대체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경찰의 확인 결과 죽은 남성은 59살의 독일인 만프레드 프리츠 바이오라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검 이후에 밝혀진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지 고작 7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요. 건조한 바닷바람, 뜨거운 온도, 그리고 소금기가 섞인 공기가 그를 단 7일 만에 완벽한 미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는 왜 혼자서 이 험한 바다에 나서게 된 걸까요? 만프레드는 아내인 클라우디아와 함께 요트를 타고 전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깝게도 2010년엔 아내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내와 헤어진 뒤에도 쓸쓸히 혼자 항해를 계속했던 만프레드. 그리고 2009년 그는 결국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미라게 된 남자 곁에 남겨진 마지막 메모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 그런데 어떤 힘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당신은 떠났다. 마치 사망한 아내의 죽음을 아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거죠. 죽는 순간까지 아내를 추억했던 항해사 만프레드. 대체 그는 아내와 헤어진 7년간 어디를 그토록 헤매고 있었을까요? 미라가 된 항해사 남편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7화 사건 19 스릴러 편. 저 정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3년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국제공항입니다. 1986년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당시 공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오가는 승객들로 분주했던 공항청사. 그런데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 4명과 당시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수류탄 무려 7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자, 그런데요, 당시 사고를 두고 경찰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지만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이라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집요하게 쫓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니치 신문사 무라타 노부이코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쫓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고 김일성과 김정.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로요. 청부 테러리스트로 악명 높은 아부 니달이 북한과 손을 잡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동독 정부기관 슈타지의 비밀 기록을 통해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인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동 수사가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날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날 김포국제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인근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한 쌍의 커플이 말싸움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남자친구 마이클 슬레저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여자친구 주디 말리노프스키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더니 정말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아이, 왜도 그래. 정말. 제정신인가요? 아, 여기 제정신인가요? 오늘 몇 번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모아놨지만 정말 너무하죠. 아유, 왜 그랬을까요? 당시 31살이었던 여자친구 주디는 이 화재 사고로 그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약 80%나 화상을 입고 맙니다. 2년간 무려 6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며 정말 지옥같은 투병 생활을 이어나간 주디. 그 와중에 남자친구인 가해자 마이클은 실수였어요. 담배 피우다가 그만 여자친구한테 불이 붙은 거라고요. 아니, 내가 설마 일부러 불을 질렀겠어요? 라면서 뻔뻔한 변명만 했고요. 이렇게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면수심의 범죄자 마이클은요, 다음 해인 2016년 12월 재판에서 단지 방화와 폭행 혐의로 11년의 형만 받게 됐습니다. 11년형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형량을 떠나서 반성하지 않는 인간에게 저렇게 정말 가벼운 처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러던 중 주디는 결국 2017년 6월 33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지. 아, 이미 살인자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올 7월 마이클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을 다시 법정에 세운 건 다름 아닌 사망한 그의 전 여자친구 주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디를 보살피던 의료진과 가족들은 그녀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살인사건 기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2017년 1월 검찰 수사관들은 병원 침대 옆에서 주디의 법정 선서와 증언을 녹화했고요. 힘겹게 이어진 증언은 겨우 2시간 끝에 모두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냈네요, 그래도. 세상을 떠나기 전 힘겹게 낸 주디의 목소리는 미 전역에 안타까움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이 생전 촬영한 비디오 증언을 채택하고 허락한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사망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 주디의 법이라 명명, 형사재판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미국 텍사스. 남자친구 레온과 여자친구 발레리는 각자 전 연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들이 새로운 사랑의 걸림돌이 된 건데요. 갈아타기라고들 이제 하잖아요, 그죠? 뭐 진짜 사실 연인 사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매너긴 한데 일어났군요, 저런 일이. 네. 어떻게 전 연인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막장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아, 네. 살인 청법자를 고용해 발레리의 전 남편 맥과 레온의 전 여친 메간의 살인을 의뢰한 겁니다. 며칠 후 살인 청법자는 총을 맞고 머리와 몸에 피가 흥건한 맥과 메간의 살해 증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제거됐어.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사랑해, 달링. 이렇게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꾸던 레온과 발레리. 그런데 그때 띵동! 두 사람을 찾은 불청객이 있었으니. 왜 그... 오! 넌 죽었잖아! 현관문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발레리의 전 남편 맥과 레온의 전 여자친구인 메건이 멀쩡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맥과 메건이 두 사람을 살린 건 다름 아닌 살인 청부업자였습니다. 헐. 알고 보니 레온이 처음 고용했던 청부업자는 돈만 받고 그냥 날랐습니다. 그러다 한 지인에게 이 일을 하소연했는데 그 지인이 살인 청부를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그 지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살인을 청부한 레온 커플을 잡을 계획을 짠 겁니다. 결국 레온과 발레리는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붙잡혔고요. 재판을 앞두고 잠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여자친구 발레리는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 생각하겠지? 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남자친구 레오는 현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부디 이제라도 정신 차렸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꿈꾸는 복권 당첨의 꿈.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복권 당첨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아주 우연히 엄청난 행운을 얻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죠? 엄청난 행운. 또 놀랄 준비해야 되나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사는 골동품 수집가 랜디 구이아로 씨. 그는 인근 도시를 여행하다 한 중고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낡은 흑백 사진 3장. 사람들이 모여 게임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3장에 2달러, 3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죠. 그렇게 그의 수집함에 컬렉터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어느 날. 그게 대체 무슨 사진이었을까 하고 궁금해진 랜디는 한 화폐 감정회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감정 전문가. 왜? 이 사진이 진짜라면 500만 달러가 넘을지도 몰라요. 무려 53억 원의 감정가를 매긴 건데요. 저 뭐야? 무슨 사진인데 저게 50억이 넘어요? 이유는 사진 속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세계적인 살인마 빌리 더 키드. 아 뭐야? 그 뮤지컬인가 영화 뮤지컬 맞죠? 예. 뮤지컬 소재로 나왔던 그 사람. 네 맞아요.
참고로 당시에만 해도 빌리 더 키드가 찍힌 진본 사진은 감정된 것만 세상에 단 한 장. 어머. 즉 이 사진이 진짜라면 세상에 딱 두 개뿐인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중 하나인 거죠. 와. 희귀템이네요 정말. 전 세계 두 장이라니까. 완전 레어템이네. 응.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감정을 위해 화폐 감정회사에서는요. 세계적인 N 다큐멘터리 채널 제작팀과 함께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동품 수집가, 감정 전문가, 심지어 안면 인식 전문가까지 합세.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 공개된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속 이목구비와 면밀히 비교도 해보고요. 또 사진이 찍힌 장소를 찾기 위해 G사의 위성 사진을 다 뒤져 사진이 찍힌 지역으로 추측되는 뉴멕시코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개월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만에 이 빌리 더 키드의 사진은 진짜가 확실합니다. 와, 소름. 결국 진본으로 밝혀진 이 사진. 1978년 여름, 빌리 더 키드가 갱단 멤버들과 함께 크로켓이라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빌리 더 키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뒤에 약간 구부정하게 서 있는 저 사람? 저 사람! 오, 저 사람! 빌리 더 키드! 와. 참고로 그 뒤 이 사진을 감정한 회사에선 500만 달러, 53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현재 이 사진의 주인인 랜디와 함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미국에선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린 희대의 살인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 뭐지 이거는?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1976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1년간 12건의 연쇄살인, 최소 4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미국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범인이 42년 만에 검거됐는데요.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엑세터와 5번 경찰서에서 근무한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로 경찰.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전직 경찰을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재직 당시에도 그렇게 성실한 경찰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력 7년 차던 1979년에 절도 혐의로 파면된 그. 그때부터 속에 내재돼 있던 악한 본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별칭을 따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불리던 그는 성폭행과 살인을 서슴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전직 형사였던 만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현장에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수십 년간 경찰들의 수사를 따돌렸는데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자물쇠란 자물쇠를 모두 사서 단속을 삼엄하게 했고요. 총기도 무려 6천 개 이상 팔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40여 년간 미궁에 빠졌던 이 미제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FBI의 재수사 결정으로 다시 활기를 띄었고요. 과거 살인 사건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를 통해 결국 그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잡았을 때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은요. 어느덧 70대 노인이 된 그는 이웃집의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섭다. 그래서 미 전역에선 전직 경찰이 살인마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젠 옆집 할아버지도 못 믿겠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간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믿을 수 없는 정체. 하지만 그의 여생에서 더 이상의 평범함은 없을 겁니다. 죽음을 부르는 저주의 멜로디 착신하리.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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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주 사건은 주인공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한테 오는 전화냐? 바로 나 자신. 본인이 설정한 벨소리가 아닌 다른 벨소리가 울렸을 때 바로 이때 음성 메시지가 도착을 하는데요. 그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면 자신이 죽는 순간의 소리를 미리 듣게 되는 겁니다. 뭐야? 무서워. 자, 그렇다면 착시나리 속 귀신은 대체 누굴 타겟으로 삼느냐? 휴대폰 속에 연락처 리스트가 쫙 저장이 돼 있죠. 그 중에 랜덤, 아무나. 그래, 누구나. 운이 나쁘면 다음 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영화 착시나리를 더 무섭게 만든 건 뭐니 뭐니 해도 사운드. 천식 환자형 흡입기의 소리, 발톱 깎는 소리. 하지만 극강의 킬링 파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리는 극한의 공포 사운드. 진동으로 해놓랬잖아. 아 이게 되게 무서운 소리가 아닌데 그게 아닌데 너무 막 그 상황이지 오싹오싹하게 그렇죠. 하는 게 있어요. 맞아. 아 진짜. 아 자꾸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진짜 그 뒤를. 아 이게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 전조가 그렇죠, 느껴져요. 그렇죠. 이 음악을 들으면. 애나벨 대 애나벨 영화보다 무서운 실화. 자 여기 인형을 버리는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도 버려도 돌아오는 인형도 있죠. 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오는 영화 애나벨입니다. 1969년 만삭인 아내 미아에게 남편 존은요 한 인형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인형을 선물 받은 바로 그날 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침입을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부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뭔가 불길한 마음에 인형을 버리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인형이 부부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What is it? How did that get in there? I swear I threw it out. I don't know.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가족들을 더 올가매는 인형. 오, 어떻게... 뭐야? 아이 진짜. 이 영화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미국 코네티컷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가 악령이 씌었거나 저주받은 물건만 모아둔 오컬트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끔찍한 저주와 함께 봉인되어 있는 애나벨 인형. 애나벨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워렌 부부의 말에 따르면 1967년 미국 뉴욕에서 7살의 애나벨 히긴스라는 소녀가 강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 인형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문의 공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형을 가졌던 사람이 초자연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봉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인형의 저주, 영화 애나벨이 탄생되죠. 실물도 있고 스토리도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코네티켓의 한 박물관에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핏빛 저주를 품고 있는 인형 애나벨. 함부로 그 봉인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